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4년 7월 7일 일요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진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요 경마, 토요 경마가 끝났고 이제 일요 경마입니다. 아, 오늘 토요 경마가 상당히 어렵게 흘러갔었습니다. 배당도 많이 나왔고요. 우리 메인 승부 아찔한 경주도 있었죠. 제주 6경주 메인 승부에서 오리지널 백판짜리 6번 마 태왕별을 노리면서 5번 사상체강도 대가리가 아니고요. 4번 오라드림을 놓고 4번 6번 한 50배짜리를 메인 한방 주력으로 날렸습니다. 이런 니김이 6번 태왕별은 대가리를 치는데 4번 오라드림이 부러졌죠. 우리 문자 받고 음성 들으신 여러분들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거 메인 한방 하루에 한 개만 맞아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경주인데 아무튼 조철이 째리고 있는 복병마들 선전을 해주고 있는데 왁구를 잘 못 맞춰요. 과천 8경주에서 아나짜리 7번 뉴돌콩을 놓고 5번 메이킹 스토리 뭐 완전 대가리가 1번 월드 플레임이 대가리가 팔렸을 때 1번 7번이 대끼리로 빵꾸가 났었죠. 7번 5번 11.8배 나왔습니다. 복승식 쌍식은 26.4배 3복승 뭐 한 7배 한 방짜리 자, 이거 하나 먹고 4경주 뭐 메인 승부에서 제주 메인이었죠. 9번 삼다장군을 노리면서 달러박스 대가리로 놓고 아쉽게 주력이 아니라 방어로 욕심을 좀 부려가지고 2번 천년고도가 대가리인데 야 이거 뭐 9번 2번으로 한 방 때렸어야 되는데 배당을 좀 노리다가 아쉽게 방어로 7배, 7.3배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오늘은요, 1경주부터 제가 A급 승부 한번 보자. 여러분들께 바람을 좀 잡았었죠. 빨리 나오셔라. 7번 와일드 위즈의 3번 한센스타. 7번 3번, 3번 7번 완짱으로 A급 한방 조져놨는데 7번 와일드 위즈가 덜커덩 늦발을 하면서 1, 3착으로 끝났어요. 야 참 이게 1경주부터 이렇게 꼬이니까 뭔가 느낌이 싸했죠. 싸했죠. 또 뭐 이런 것도 경마의 일부분이고 빨리 털고요. 자 오늘 일요 경마 세븐세븐입니다. 행운의 럭키세븐 7월 7일 일요 경마인데요. 뭔가 행운이 좀 우리 조철과 우리 팬 여러분들께 행운이 좀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자 오늘 일요 경마 시작하겠습니다. 7월 7일 일요 경마 과천 357 부산은 2469 그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이 5경주 7경주 부산은 6경주와 9경주 자 이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메모들 해놓으시고요. 자 일요 문자 교철의 문자 서비스 신청하시는 분들 가능하면 하루 전에 저녁 때 늦게 괜찮으니까요. 가능하면 하루 전에 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당일날 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9시 전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고요.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자 이제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부산 2경주부터 갑니다. 자, 육군 1400 별정 A형 혼전 경주입니다. 달러박스 하나 놓고 때리는데요. 4번 마 BK 마론이라는 마필이 대가리가 팔리는데 마 체중 430kg 30kg도 채 안 나갈 때가 있어요.
대가리가 팔리는데, 자, 그래서 부산 이경주를 오늘 첫 번째 달러 박스 승부로 들어갑니다. 달러 박스 승부로 들어가는데요. 첫 승부부터 한번 집중해갖고 꼭 한방 날리겠습니다. 저희 4번마 BK 마론, 얘가 현장 가면 다실바 기수로 교체를 해놓고, 대가리가 분명히 팔릴 것으로 보입니다. BK 마론. 사실 보여준 게한 개도 없어요. 워낙 똥편성이다 보니까, 한센자마, 대가리가 팔리는데 기승기수의 영향도 좀 있을 겁니다. 윤영석이가 계속 타다가 다실바로 바뀌었는데, 그래 봐야 직직정 경주도 이빠이 갔습니다. 직전에 약간 늦추입으로 올라오면서 4차. 추입력을 기대하면서 다실바의 기승수를 기대하면서 요놈이 대가리로 팔리지만 인기 1위로 팔릴 만큼 믿고 때릴 만한 놈은 아니다. 그래서 4번마 BK 마론 정도는 때려잡을 수 있는 아나짜리 한 마리. 주력도 BK 마론에다가 붙이는 게 아니고 중배당 제가 볼때 적어도 한 20배는 나올 것 같습니다. 20배 여기다 한방 때리고 뭐 4번 BK 마로는 받쳐가는 마건으로만 말씀을 드리고요. 조철이 노리는 달러 박스 안 팔립니다. 배당이 아주 좋아요. 쌍승식은 아마 한 3더블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쌍승식은 한 60배, 70배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발주만 잘 나오면 쌍머리다. 발주만 잘 나오면 쌍머리다.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조철의 첫 번째 승부처 이경주. 아마 짭짤한 중배당으로 걸릴 것 같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가 이제 사경주입니다. 사경주요. 국산 5군 1200 핸디캡 레이팅 35점. 자, 11번 마 렛댐 올컴. 단합각이 있는데요. 자, 승군전이에요. 승군전의 외곽 게이트, 선행마. 거기다가 안쪽에 발빠른 선행마들도 좀몇 두가 보인다. 그러면 당연히 불안하게 봐줘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외곽 게이트에 승군전에 선행 경합에. 자, 그래도 왜 렛댐올콤을 놓고 승부를 보냐? 직전 경주 걸음이 워낙 여유로웠고요. 얘는 걸음이 점차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요번 경주도 직전에는 너무 편하게 선행 간거 아니냐? 맞습니다. 근데 요번 경주도 그래 봐야 안쪽에서 얘하고 한번 맞짱 떠볼 놈은 6번 상인볼트 정도 있는데, 상인볼트. 렛댐올콤이 더 빠르고요. 4번마 골든에어도 좀 푸다닥대는 마필인데, 요두 마필을 넘어가면 되는데, 만약에 못 넘어가면 어쩔 것이냐. 지금은 걸음이 외곽 2선 물고 가도 충분히 버티고 우승할 것 같아요. 11번 렛댐올콤을 단합과 기수. 그래서 요번 경주 렛댐올콤을 쌍복식 대가리로 놓고
다나카 기수, 뭐 기승술 괜찮죠? 그래서 11번 렛데몰컴, 자, 요놈을 노리는 경주입니다. 자, 요놈을 놓고 후차권이 또 재밌는데요. 자, 11번 렛데몰컴은 대가리다. 자, 오늘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 들어갑니다. 찍어먹기 승부예요. 대끼리가 뭡니까? 1번 스네이트입니다. 1번 스네이트. 얘가 대끼리로 가는데. 그래서 승부예요. 11번 렛데몰컴은 노리고, 인기마 1번마 스네이트는 불안하고. 1번 스네이트는요, 아직 겁이 좀 많아요. 겁이 좀 많아가지고, 훈련도 강하게 시키질 못합니다. 살살 달래가면서 시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자, 얘가 뭐 1번 게이트에 또 차분하게 잘 타는 정도윤이 같아가지고, 대끼리가 팔린다. 뭐 인코스 2점은 있지만,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3창만 두번 했는데요. 휴양 갔다 와가지고. 아무튼, 1번 세네이트는 이번 경주 과도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11번, 렛댐 올컴. 요놈을 놓고 아주 거의 안 팔리는 백판성 아나짜리 한 놈하고, 비인기마 한 마리 하고, 이렇게 두 마리를 노립니다. 두 마리. 이 백판짜리에 들어오면은 완전히 항구를 하는 거고, 인기도에 살짝 비켜난 요 놈은 적어도 10배 이상은 나올 것이다. 자, 이렇게 두 마리를 노리는 찍어먹기 11번 렛댐 올컴. 요놈을 쌍복식 대가리로 놓고 한방 날릴 테니까 현장에서 꼭 기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4경주였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메인 승부 두개 들어갑니다. 6경주와 9경주인데요. 자, 먼저 6경주입니다. 자, 국산 4군 1600 핸디캡 레이팅 50점. 자, 1번만 미스터 키맨입니다. 두 번을 패 죽였다가 직전에 이제 비로소 우승을 했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육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메인 승부로 들어간다. 자, 예측권 20장으로 한방 상한간방 지져보겠습니다. 자, 1번 미스터 키맨. 직전에 우승을 하면서 상승세 걸음을 타고는 있지만, 경주거리가 요번에 몇 미터예요? 1600입니다. 1600 첫거리 도전이죠? 물론 뭐, 잘탈수 있어요. 자, 이제 서승훈이가 타다가 진경기수로 바꿔놨는데, 뭐 진경기수도 뭐 열심히 타기는 합니다만은, 자, 이번 경주 3번 자이언트 마린, 10번 장산 레몬, 특히 이런 마필들이 무빙으로 감고 올라올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1번 게이트에서 늘어난 경주거리에 안쪽에서 모래 맞고 뒤로 밀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얘가 선행을 뭐 깔끔하게 가면 좋은데, 제가 볼때 그렇게 발이 선행을 깔끔하게 갈 만큼 발빠른 마필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1번만 미스터 키맨. 자, 요놈이 부러질
경우를 상정을 하면서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들어갑니다. 요거 딱 걸렸어요. 요거 딱 걸렸는데 1번만 마스터 키맨 제가 말씀드렸죠. 모래막과 안쪽에서 잡바위 될 수도 있다. 요거는 현장에서 아예 빼거나 잘해야 받치기 방어만 해놓고요. 조철이 노리는 대가리. 요거 하나 좀 힌트를 드리면 뭐이 정도 말씀드리면 대번에 아실 것 같습니다. 늦발하면서 전개가 무리하게 됐어요. 전개를 무리하게 펼치게 됐어요. 늦발하니까 그러면 뭐 늦발하려니 하고 차분하게 그냥 뒤에 따라갔어야 되는데 중간에 막 무빙한다고 연락에 막 말하고 싸우고 그런 마필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고놈 한 마리 노리고요. 한 마리는 1600m 경주거리를 노리면서 경주거리를 노리고 나온 놈. 경주거리를 노리는 놈. 한 놈. 최근 상태도 좋고. 그래서, 자, 요번에 1번만 미스터 키맨은 만약에 이 3번 자이언트 마린 같은 게 넘어가 버리면요. 답이 없어요. 자, 1번 마스터 키맨을 위험하게 보면서 첫 번째 메인 승부 20장. 자, 조철의 달러 박스 한 놈. 그다음에 아나짜리 한 놈. 중배당 한 30배 정도 나오면 딱 좋을 배당입니다. 한 30배 정도 메인 한 방. 주력으로 한방 때려보면서 첫 번째 메인 승부 육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육경주였고요. 자, 이게 두 번째 메인 구경주입니다. 아, 목이 갑자기 또 잠기네요. 자, 두 번째 메인 구경주입니다. 자, 1등급 1200 별정 B형이고요. 자, 오늘은 달러 박스 두 개, 찍어 먹기 두 개. 사이좋게 승부를 보는데요. 부산 구경주는 제가 여기 예측권 20장, 숨어있는 아나짜리에다 완짱이다. 대가리는 서 있죠, 대가리. 대가리는 서 있다. 자, 바로 1번마. 강서 자이언트가 대가리다. 두 번째 메인. 두 번째 메인. 1번 강서 자이언트를 놓고 때립니다. 자, 1번 강서 자이언트. 직전 경주도 대상 경주였죠. KNM배. 물론 안말 대상 경주이긴 했습니다만은. 기대대로 직전에 원더풀 슬루가 대가리를 쳤죠. 즐거운 여정이 풀어지면서 그죠? 자, 1번 강서 자이언트의 상승세는 시작이 됐다. 더뛸 겁니다, 이제. 자, 1번 강서 자이언트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비록 암말이지만 상당히 체격 조건도 좋고요. 한 480, 490 아주 날렵하죠. 약한 상대를 만났어요. 1등급이라도 자, 1200에 단거리 선행을 노리고 나온 놈들이 그닥 센 놈들이 안 보입니다. 자, 그래서 1번 강서 자이언트를 놓고 때리는데 자, 문제는 이 9번마 맨 오브 더 이어입니다. 요거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직전 경주 맨 오브 더 이어 바람 이빠이 불었죠. 제가 8번, 5번 완짱이었습니다. 메인 승부 한 방. 그냥 상한 깜방 때렸던 경주죠. 이게 그레이트 윈인가 하고 하늘 전사하고
8번, 5번. 기가 막히게 복승식 17.7배짜리. 이런 게 상한가죠. 인기 대가리 팔렸던 맨 오브 더 이어가 아니고, 인기 2위, 인기 7위, 완장으로 상한가 한방 조졌습니다. 매치권 20장. 그때 당시에 요놈이 대가리가 팔렸습니다. 자, 요번에 또 대끼리가 갑니다. 직전에 아쉬운 3착이었다 이거죠. 자, 9번 맨 오브 더 이어 최시대 기수. 또한번 욕먹을 수도 있다. 또한번 욕먹을 수도 있다. 양정 구절염. 6월 20일부터 그죠? 다리가 안 좋아서 조교도 다리가 안 좋은데 조교를 어떻게 빡세게 돌리겠습니까? 조교도 살살 불안하다. 9번만 맨 오브 더 이어. 그래서 이번 경주는 메인 승부로 한방 노려볼 놈이 있다. 설명됐죠? 9번 맨 오브 더 이어의 불안감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예측권 20장 1번에 붙여서 완장. 요거 현재 사전 인기도 보면 한 15배 정도 봅니다. 15배. 조철이 주력 한방 보는 놈. 대가리에 붙여서 15배 메인 한방 상한가 가는 거죠. 자, 여기까지. 뭐 설명 더 길게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죠. 자, 1번 강서 자이언트 놓고 두 번째 메인 시원하게 한방 해결할 테니까요. 부산 마지막 구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산 구경주 메인 승부였고요. 자, 이제는 과천 승부로 넘어갑니다. 자, 과천은 이제 부산한테 찍으러 들어갔고 뭐 과천이 8개고 부산이 9개예요. 그래서 과천 승부는 제가 3개만 잡았습니다. 3경주, 5경주, 7경주. 그중에 5경주와 7경주는 메인 승부고요. 자, 과천 경마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네, 구독 꼭 눌러 주십시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안 하고 보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구독을 좀해 주셔야 저도 힘이 좀 나고 빨리 2만 명좀 가야죠, 이제. 만 2천 명인가요? 넘었는데. 빨리 2만 명 가게. 자,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과천 첫 번째 승부처 3경주입니다. 국산 5금 1300 핸디캡 레이팅 35점. 베스트 위즈입니다. 문세영 기수 같았어요. 베스트 위즈. 뭐 현장에서 역시 대가리로 팔리는데 그놈을 뒤로 돌리면서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가 들어갑니다. 5번 베스트 위즈는 문세영이가 타서 분명히 과도한 인기가 실려있는 그런 마필이다. 승군전이죠. 그래봐야 승군전입니다. 직전 경주 뛰고 나서 이것도 다리가 지금 안 좋아요. 직전 경주 뛰고 나서 우전 구절염, 양전 구절염. 이게 앞다리 쪽이 좀안 좋은데 좀꽤 오래 갔습니다. 그래서 경주 공백도 좀 있고요. 기승기수만 문세영이지. 얘는 540 담아요, 체중이. 540 담아. 체중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다리가 안 좋아. 그러면 얘네들 훈련은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조교를
강하게 놔주질 못하죠. 그냥 컨디션 조율만 하고 나오는 겁니다. 혈통도 괜찮고요. 언캡처드 자마. 뭐 뛰는 거 보면 싸가지는 있는데 요번 경주만큼은 얘를 대가리로 놓고 가다가는 멍이 들것 같다. 그래서 3경주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5번 마 베스트 위즈의 불안한 인기 1위 설명을 여러분들께 드렸고요. 자, 베스트 위즈는 그런데 그렇다면 노리는 놈은 하나 있느냐? 노리는 놈이 하나 있지만 최근 여러분들 조시가 그러죠, 조시. 이빠이 올라왔습니다. 뭐 컨디션도 그렇고 조교도 그렇고 경주 전개도 선행선입 구애받지 않고 기승기수도 알딸딸 해가지고 알맞은 배당 딱 나오고 있고요. 뭐 3박자, 4박자가 다 맞았어요. 그래서 조철의 달라박스 이건 대가리 왔다. 쌍복식 대가리로 놓고 5번 베스트 위즈도 가져가지만 이놈이 부러졌을 때 나오는 배당까지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천 첫 번째 승부 3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립니다. 자, 3경주였고요. 이제 메인 승부 5경주와 7경주 두 개, 들어갑니다. 5경주입니다. 자, 국산 4군 1400 핸디캡 레이팅 50점이고요. 자, 능력이 엇비슷합니다. 고만고만고만해요. 이럴 때는 대가리를 잘 잡아야죠. 대가리를. 자, 오늘 오경주가 첫 번째 메인 승부. 깔끔하게 예측권 20장 한 방, 상한가 한방 때려 보겠습니다. 자, 4번 거미블루, 6번 용암세상, 7번 우르스캄, 8번 스타터. 10번 라운더 대세, 11번 토어스카이. 한 6, 7마리가 현장 가면 좀 고만고만하게 팔리죠. 자, 이 중에는 불안한 인기 마필도 있고, 자,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쌍복 대가리도 있고 한데, 여기서 뭐가 좋니 안 좋니? 요번 경주는 현장 예상을 꼭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체중 체크도 좀 해야 되고, 배당판 돌아가는 것도 좀 체크해야 되고, 현장을 꼭 참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철의 요 달러박스가 다른 조건을 또 마저 충족을 해야 되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뭐 체중도 있고, 배당판 흐름도 있고 조철이 생각하는 거대로 알맞은 배당으로 돌아갈 때, 자, 요거는 제대로 한방 메인 승부로 한방 예측권 20장 현장 예상을 요거는 꼭 참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과천 5경주 메인 승부였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과천 7경주 메인이죠. 오늘 과천 경마 3개 중에 마지막 메인 승부 7경주. 자, 국산 3군 1200 핸디캡 레이팅 65점입니다. 자, 역시나 달러박스인데요. 국산 3군 1200. 4번마 옥천 스나이퍼입니다. 자, 이 승군전인 마필인데, 몸 상태가 그렇게 썩, 요것도 100% 컨디션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4번 옥천 스나이퍼. 조철이 좋아하는 2역 기수가 타긴 했습니다만은, 승군전의 상대가 좀
센것 같다. 그런데 일단 대가리가 팔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 메인 승부로 두 번째 메인 한번 조져보겠습니다. 조철이가 좋아하는 이혁 기수가 타긴 했습니다만은 이혁이가 부러질 확률도 농후하기 때문에 조철의 딸라박 산놈. 얘가 대가리예요, 얘가. 얘가 쌍까지 대가리인데 옥천 스나이퍼가 최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그런지 얘가 대가리로 팔립니다. 승군 전에 선행인데 1200은요. 선행 가는 그 과정이 조금만 힘들면 부러질 수도 있어요. 자, 지금 3연속 입상에 휴양 갔다 와서 4번 옥천 스나이퍼. 옥천 시리즈 하면 뭐 김옥성 기수가 좀 생각이 나는데. 자, 4번 옥천 스나이퍼를 때려잡으러 갈한 놈. 뭐 외곽에 일단 10번마 이 질주번 같은 것도 요즘에는 좀꾹 잡고 타지만 얘는 워낙 끌리는 놈 아니에요? 푸다닥 되는 놈? 아, 이 W 아닙니다. 잘못 그려놨는데. 얘는 푸다닥 되긴 합니다만은 일단 4번 옥천 스나이퍼를 괴롭힐 수 있는 말. 지 본의 아니게 그냥 끌려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애들이 옆에 와서 미친 척하고 비비면 4번마 옥천 스나이퍼가 인기 대가리 팔리고 부러질 수도 있겠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조철의 딸라박스 쌍승시까지 능력상 얘가 대가리다, 얘가. 요놈을 놓고 주력으로 뭐 옥천 스나이퍼도 있지만 다른 놈의 배당까지 한번 노리는 상한가로 노리는 마지막 7경주 달러박스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7경주까지 오늘 1호 경마 행운의 럭키 7 7월 7일 1호 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우리 회원님들 오늘 토요일 날 제가 속으로 욕도 좀 많이 나오고 했는데 우리 회원님들도 조철의 문자, 문성, 음성 좀 깝깝하신 점이 좀 있었을 건데 자, 이번 일요일 날 멋진 예상으로 한번 갈 테니까 여러분들 응원 많이 해주시고 조철도 최선을 다해서 1호 경마 한번 방방 날라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